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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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질문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기 개발서에 대한 안내가 홍수처럼 넘쳐난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자기 개발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긍정만님께서 이름은 정만인데 성이 긍시라고 긍정만이라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질문해 주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자기 개발을 해라는데 요 개발 쓸 때 요런 개발도 있어요. 아, 요거는 개발이란 소리인 줄 알지 마시고 이게 외부로 예를 들면 땅을 파서 개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외부로 나갈 때는 요 개발을 쓰는데 요거는 내면을 이렇게 밝힐 때는 안으로 개자를 쓰신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게 자기 내면을 밝힌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게 그전부터 쭉 있었지만 소수인들만 보던 것을 지금 거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튜브란 좋은 환경 덕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분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 큰 메시지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순탄하게 잘 흘러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딱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막혔을 때, 즉 외부, 이거는 외부거든요. 외부의 도움 없이 지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그러면 자기 내면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지금 관심을 갖게 된 자신의 그래서 우리 덕분석구는 자기 자신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많이 사용한 언어로 제품이라 그러고 사용 설명, 보통 제품들은 설명서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설명도 이렇게. 그래서 덕분석굴에도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요게 요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맥상통하는데 제목을 요렇게 해놔죠. 이걸 줄여서 사명도. 이렇게도 사명도.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많이 지금 이거하고 이제 비교가 돼서 세상에서 접근할 수 있게 이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덕분석으로는 다섯 가지로 자기 제품을 알 수 있게끔 해놨거든. 대부분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데 뭐 화두를 들으라 뭐 이목구 한다든지 뭐 혹은 연불삼매라든지 혹은 진언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셨는데 덕분석굴은 이거 첫 번째는 뭐예요?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이거는 뭐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 숨을 쉬면서 숨 쉬야 존재하고 또 입으로 먹어야 살아가고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그래서 요거를 나라고 그러고 요거는 나 아닌 거라고 그러면 나와 나 아닌 것에 도움 없이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나하고 나 아닌 것은 연관되어 하나다. 그러면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된다. 연관됐으니까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다.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알게끔 하는 사유를 통해서 알게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가신 분의 손. 돌아가신 분의 손을 통해서. 살아있는 분 손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 손을.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자신을 알게끔 하는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는 또 뭐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눈을 이렇게. 눈을 가렸어,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눈을 가려서도 자신이 비침을 알게 해줘. 왜?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캄캄하다까지 아는 놈이 있네.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캄캄하는 알까? 캄캄한 것까지 다 보이니까 빛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또 자신이 빛이 있음을 확인하는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생각을 내려놓아서 이렇게 무심에 들어서 자신을 알게 하는 요 방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렇게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삼중구조. 이런 식으로 덕분스쿨은 어떤 걸 통해서든지 자신의 알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기 개발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럼 요게 이제, 그럼 뭐 이 능력을 영혼육으로 하면 영이 전지전능하니까 영의 능력, 즉 영의 역할을 알고 또 혼의 역할을 알고 육의 역할을 알고 사용함. 이게 자기 개발이다. 자신의 전지전능한 무한 능력을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쓰는 게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즉 오로지 뭐냐면 혼으로 혼에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성공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혼이 요 사유로 하도록. 그래서 요 책들은 공통점이 딱 있어요. 자기 개발서 첫 번째는 뭐냐하면 여러분이 사고가 긍정이어야 된다. 긍정.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요걸 또 뭐 낙천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쓰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요런 거는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 개발서 보면 똑같이.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서 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거고 이게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게 없다는 거지. 여기 저절로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저절로 나올까요? 덕분인처럼. 예, 네. 요거예요. 1번. 1번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질문하면 나는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하늘, 땅, 사람들 나 아닌 것으로 이름 붙이면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여기 덕분인 줄 알면 깨달으면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니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고마운 마음이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되고 그렇게 이런 책 다 이야기해봤자 이런 건데 요게 밑에서 뿌리가 딱 되어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이걸 내가 뭐냐면 그림자다 이거 알면 되는데 이거 알아라 소리를 안 한다는 자기가 봤어. 그래서 왜 안 할까 보니 덕분스쿨에서 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아마. 예, 그래서 덕분스쿨에서 배우라고 요거를 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모든 분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자기 개발을 하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한 축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투자. 자기 개발해서 공부한다는데 거의 다 여기에다가 많은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예. 근데 덕분스쿨은 돈 투자, 이거 이게 풍요를 그것도 영원히 누리도록 할 때. 풍요를 영원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심.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덕분스쿨 다니면, 이렇게 무심만이 풍요를 영원히 누리게 됨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개발해서 백날 해도 영원히 풍요를 누리게 하는 건 못해. 그것도 무심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딱 비교가 되죠. 이분들은 촉을 꼰두셔서 주식 투자하고 막 진짜 참, 참으로 머리를 굴려서 고생을 되게 해서 이렇게 벌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했대서 뭐 영원한 풍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 맞으면 그 운대가 투자한 걸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방에 꽝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덕분스쿨 만나서 공부하면 풍요를 영원히 누린다니까 급수가 달라요. 공부가. 그래서 무심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차이가 분명하게 아 덕분스쿨은 확실히 공부 자체가 차원이 다르네. 그래서 풍요를 누리도록 풍요란 노래를 가르치잖아요. 풍요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구나 갖추어져 있다네. 풍요란 광명의 빛의 능력이라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아는 것이네. 풍요란 만나는 인연마다 뭘 주지 하면서 나누는 것이네. 이렇게 풍요는 그게 자기 개발서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머리 굴러서 해도 게임에 대해 풍요란 누구나 갖추어져 있다. 이게 누구나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으면 꺼지면 쓰면 된다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추어져 있다 안 해요. 계속 촉을 세워서 뭐 따라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모이라 해가 뭐 이렇게 돈 버는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완전 급수가 차이는 다르죠. 두 번째, 이거는 광명의 빛의 능력이라는 거죠. 광명의 빛의 능력.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영원용할 때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이다.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이다. 그럼 전지전능한 요 영의 능력을 우리가 영의 느낌을 받아서 영감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무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심만이, 무심만이 풍요를 영원히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요게. 근데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나요? 해놨다. 세 번째, 이 풍요를 누리려면, 세 번째 여기 뭐야? 뭘 주지 하면서 나누는 것이네. 뭘 주지 해야 돼, 뭘 주지. 뭘 주지 하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저렇게. 그 나눔을 무심해서 하라는 거야. 무심해서 나눔하여 몇 배로 돌아와서 더 큰 나눔을 하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투자를 가르쳐서 돈을 벌게 하는 이 방식하고 덕분스쿨이 풍요 누리게 하는 방식.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확실하고, 뭐야, 언제나 100%. 그리고 얼마나 간단하고 쉽느냐. 그래서 영의 가르침은 늘 쉽고 간단하고 또 따라하면 재미가 있고 이렇게 3박자.
약간 대조하면서 비교가 되죠. 와, 명료하게 시중에 있는 자기개발서, 시중에 있는 자기개발서는 노후 대책이라든지 성공 습관, 부자 연습 이런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벌써 덕분 석굴 행복 1, 2, 9 보면 다 있어요. 존중반 공부에 그런 걸 다 또 있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또 한 수 더 이런 거 가르침도 덕분 석굴은 준다. 그렇게 완전히 차견이 이렇게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공부를 덕분 석굴 1년 만나서 하면 여러분이 평생 그것도 영원히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